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땡땡 주가는 위로 윙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아까도 뭐 오프닝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 로봇 관련 종목들밖에 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윙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반 소장님, 이 로봇주들 지금 올라가는데 우리가 상승 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SPG의 경우에는 그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오늘도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윗꼬리를 좀 단 것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다양한 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주는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붙었는데 지난 5일에 과기부에서 정보보호 산업에 대해 2027년까지 세계 5위를 고치 진입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함되는 것이 시장 규모를 한 30조 원 달성을 위해서 1조 원을 좀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상되는 것이 로봇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지금 대기업에서 그 로봇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좀 한다는 이력도 좀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등도 로봇과 관련된 그 관심도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은 이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 로보틱스와 관련된 또 이슈도 같이 부각되고 네.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지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PG고요. 네. 이 SPG는 그 감속기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요 제품으로는 뭐 산업용도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 그리고 가전기기용으로도 좀 사용이 되는데 사실상 로봇 산업용 그 제품과 반도체 장비 공작기기에 대해서도 주요 생산하는 것이 지금 유성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동사가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되는 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그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그 로봇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이 48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22%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봇 기업들이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일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성장 산업의 그 포커스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추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 등의 로봇 감속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다 보니 다른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금이 좀 크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좀 윗꼬리에 차익 시장이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그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게 된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거래 기준으로 지금 5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한 기간이 좀 지나가게 된다 하면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집주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PG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좋은데, 자, 그럼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뉴로메카라는 기업입니다.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는 그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 지난 28일 때 협동 로봇 인디 세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위생협회의 그 특수 목적용 그 식품 가공 처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북미 그 수출에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규천 FMB 그리고 고피자 등의 주요 그 FMB 그 프랜차이즈와 로봇 조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고피자를 통해서 봤을 때 고피자가 할랄 식품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 보니까 19억 명의 무슬림 시장에서도 이 고피자를 통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뉴루메카도 좀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뉴루메카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모멘텀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국 로시와도 그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 그리고 네. 큐렉스와도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6월에는 워닝 로보틱스와도 MOU를 체결을 했고 5월에는 포스코와 열림정보 시스템과 그 협동 로봇 개발에 대해서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멘텀도 있고 전환사채 7월에 발행을 했던 400억 규모에 대해서도 이 동사가 좀 더 리즈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주가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8월부터 지금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위에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그 지난 그 전환 사채에 따른 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라고 좀 생각이 돼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로메카까지 로봇 관련 종목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로봇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로봇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보다 오히려 좀 부품 쪽을 좀 전문화하고 네. 있는 좀 기업 중에서 SBB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부가 베어링 쪽이랑 하모닉 감속기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공장이 앞으로 좀 전동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많은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하모닉 감속기 쪽에 대한 제품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품 비중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하모닉 감속기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따른 곽강을 여전히 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속기 부분 쪽에 있어가지고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고객사들의 어떻게 보면 좀 매출 비중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오히려 좀 매출 확대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줌에 따라가지고 감속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닉 감속기 쪽에서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외형 성장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하면은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크게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만 4천 원대가 좀 매물이 좀 두꺼운 모습이다 보니까 5만 4천 원대를 최근에 좀 지지를 정확하게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